울진 대게 축제가 어제 개막돼 모레까지 후포항에서 계속됩니다. 좋은 품질 제철 대게를 맛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앞바다에서 잡은 울진 대게가 수족관에 가득합니다. 대게 살이 올랐고 품질도 좋아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사실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싱싱한 갑이 울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게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고 새로 출시된 울진 대게빵도 맛볼 수 있습니다. 대게의 그 은은한 향이 들어있으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그 먼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맛입니다. 항구에선 해군 함정을 직접 둘러볼 수 있고 요트 승선과 화로잡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합니다. 기존 일회성 행사를 상설 행사로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청정 울진을 알리고 대게를 이용한 신제품과 특산물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붉은 대게의 경우에는 2차 가공 상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품질 좋고 싱싱한 대게를 맛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이 마련된 울진 대게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